이번 시간은 선대칭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하나의 직선을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대칭축의 양면이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 말합니다. 대칭축의 양면을 접어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 하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 합니다. 또한 대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입니다. 그리고 대칭축부터 대응점까지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점 I에 대응하는 점은 점 F입니다. 점 L에 대응하는 점은 점 T입니다. 변 JK에 대응하는 변은 변 ED입니다. 변 QR에 대응하는 변은 변 QP입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하나의 직선을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대칭축의 양면이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 말합니다. 또한 가운데 접혀지는 선분의 축을 대칭축이라 말합니다. 대칭축의 양변을 접어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 하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 합니다. 또한 대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입니다. 대칭축부터 대응점까지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